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핵심은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 주연 배우는 결혼입니다. 결혼이라는 주연 배우를 캐스팅해서 오늘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연결될지 여러분이 한번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결혼은 뭐라고 푼다? 결혼을 뭐라고 푼다? 예전에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중에 한별 목사님이란 분이 풀릴지어다로 교회에 풀릴지어다 카드를 이번에 받았는데 거기에도 역시 예, 풀림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 결혼을 뭐라고 푸세요? 결혼은 뭐다? 김성태 집사님. 그냥 아무거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여튼 결혼은 사랑이다. 예, 갑자기 나온 말 치고는 꽤 괜찮은 말이었어요. 물어볼 거와 고개들을 숙이는데 충만 형제 결혼 안 했지만 결혼은 뭐다? 뭐 같다? 아, 숙제다. 어? 결혼은 숙제다. 예, 이대 입사님 독일어도 괜찮아. 결혼은 뭐다? 약속?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긍정적인데 결혼은 미스테리다. 미스테리다. 예, 결혼은 예, 왜냐하면 깊은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아주 어두운 흑색 미스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미스테리. 예, 뭔가 그 가운데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쇼기도 했지만 이 개요가 있어요. 할로 개요 안 났습니까? 네? 아 있네요. 여기서 이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냥 해주세요. 결혼 안에는 깊은 미스테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미스테리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모른다는 미스테리?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스테리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 그 비밀이 이제 밝혀져 있거든요. 첫 여자는 첫 남자가 잠들어 있을 때 왔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가 잠들어 있을 때 여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이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알려고 하는데요. 예,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참 미스테리하다. 예, 아내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내들은 남편이 잠들었을 때 뭐를 좀 많이 해요. 그런 이제 태생적인 속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이놈 뭐 집에 할 일이 많아서 그렇지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운명적으로 남편이 잠들 때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또. 예.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자기를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좀 알고 싶은데 자기도 자신을 잘 몰라요. 예.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급결에 와가지고 잘 몰라요. 로마서 7장은 우리 인간은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결혼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알기 위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결혼을 제정하셨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느니라 부모가 있기도 전에 그것을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때 부모가 있었어요? 없지. 없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건 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정을 딱 해놓으신데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앞으로 그거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거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뭔가 그랬더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나타내려는 바로 그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림만을 위해서는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에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그죠? 뭐 겐역시라고 붙이든지 애플이라고 붙이든지 이름을 다 붙이고 또 그리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그 둘의 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합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네, 벌써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일, 하나님의 가장 착한 일, 그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는 무슨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추리소설에 나오는 그런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누가 나와요? 안 보셨나요? 보긴 했지만 그냥 지나가서 모르죠. 에르큘 포아로라는 그 세계적인 명탐정이 이 카이저 수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이나 꽈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그 열차 안에서의 살인사건, 베니스에서의 살인사건, 베를린에서의 살인사건, 또 이집트에서의 살인사건을 이렇게 쫙 풀어내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미스테리 그리고 결혼의 미스테리는 이런 미궁에 빠진 어떤 살인사건을 풀어가는 미스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비밀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그 비밀, 그 eternal truth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 5장은 결혼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개 다 말해요. 두 개 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로만 성경 속에서 보려고 했다면 그거는 뭔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는 이제 특세 때도 하고 또 계속 묵상하고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제 좀 들어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조금 들어와. 이게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 근데 조금 들어와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주옥 같은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정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쫙 나타나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5장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냥 이 대목에서 결혼 얘기를 갑자기 삽입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함이라 하는 데서 우리가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도 불이 딱 들어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가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들은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끝까지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결혼에 대한 궁극적인 기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뭐에 따라 창조되었습니까? 뭐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게 뭘까? DNA. 하나님의 DNA, 하나님과 동등한 분량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따다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 그런데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죠. 예, 만들었습니다. 2장에 따르면 1장에는 그냥 총론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나오는데 이 장은 그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요. 누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아담이 혼자 살아요. 그냥 혼자 살고 선악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름도 붙이라고 하고 이것저것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갈빗대 하나 빼낸 것은 표안나게 이렇게 메꾸시고 굉장히 그림적인 언어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여성 비하죠. 예, 성경에는 여성 비하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역시 DNA를 추출하셨다 그런 의미를 비유한 거죠. 예? DNA는요, 갈빗대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똑같아요. 예?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심는 게 자기 거를 심잖아요. 저도 안 심어봤는데 이제 앞으로 심게 되면 자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죠?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어디에서 취했든지 역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동등하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담을 한동안 혼자 놔뒀다가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을까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고 아니면 행복하라고. 글쎄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동등하게 처음부터 같이 만들지 않으셨을까? 뭔가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약간의 시차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섭리에 의한 그 사역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요? 예? 외로움을. 예. 서로를 탐닉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요? 그런 욕망을 돕는 배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모르겠어요. 성적인 결합은 욕망 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정말 백만 번 양보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욕망의 구현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자녀를 낳는 게 욕망의 구현이겠어요? 그러기보다는 포기해야 될 게 백만 가지는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렇죠? 예. 가끔 우리 디아스포라들은 종종 봅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뭐 한국에서 사업체도 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집도 있었고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왔어요. 부도가 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아이들이 예, 뭐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운동에 재능이 있어서 그림의 재능이 있어서 혹은 또 더 나은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뭐예요? 예물? 예? 멍에? 십자가?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낳았든지 아니면 내가 선물로 받아서 기르든지 간에 자녀를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사역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돈이 나가고 애가 쓰고 힘이 들어도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건 아깝지가 않으니까 이건 사역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잘못이에요. 진짜 잘못입니다. 그렇죠? 예.
그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운동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잘 몰라요? 오타니라고 일본 사람 야구선수예요. 예, 그 미국 야구리그를 뭐라고 부르죠?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에서 이번에 하여튼 역사상 제일 높은 연봉으로 계약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투수이면서 홈런 타자. 그러니까 근데 그 제가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 오타니 가족들이 그러니까 오타니가 이제 그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이 일본 출신의 야구 선수이면서 또 그에 상당하는 부를 쌓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어요. 근데 그 오타니가 인간성이 너무 좋다고도 또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서 기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가족들에게 제발 돈 좀 가져다 쓰세요. 저는 조 단위의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너무 검소하게 산다는 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 그건 뭐를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를 쓰고 돈이 들어가고 그래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 그걸 몰라요. 우리가 뭐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죠. 예, 오타니같이 조 단위의 돈을 벌어도 그 가족들에게는요 자기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자기들끼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버는 세계 최대의 부자였지만, 예, 그는 90몇 프로, 아마 뭐 거의 95% 이상을 전부 다 그 재단으로 다 넣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내놓지 않고 자기가 다 그걸 껌이나 사탕을 사 먹으려고 했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예? 달나라까지 쌓아도 다 못 쌓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가족끼리 모아가지고 사탕이나 껌을 계속 싸 먹기로 했다면 정말 지옥처럼 억만 년을 그걸 먹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외로움을 달래고 욕망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사역을 주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꾸 비난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게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행복 추구권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족되고 우리 한번 팔자 피고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건데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온 혜택을 우리가 갖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니들이 욕심을 내느냐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돕는 배필로 그들을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요. 아담 혼자서 사는데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없었다고, 없었다고. 일단 온갖 과실들 뭐 다 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은 섭리적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안배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동등하다는 것은 역할에서 동일함이 아닙니다. 동일한 역할을 나눠서 네가 너 뭐 별 하나 별 둘 너 하나 별 하나 별 둘 나 둘 뭐 이렇게 똑같이 나누려는 게 아니고 모양의 동일함도 아닙니다. 사역적인 동등함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동등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동등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난민선교팀이 와서 밖에 나가서 정말 멋진 사역을 하는데 난민사역은 위대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의자 옮기고 이런 사람들은 사역적이지만 뭐 영혼도 못 구원하고 천하고 나무만 구원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안내팀은 난민팀한테 가서 매번 라면도 끓여다 드리고 그래야 되죠? 아니에요. 그런 사역적인 동등함은 역할의 동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 사역적인 동등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동등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동등함이에요.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한 바로 이 궁극적인 기초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서로의 조화와 만족이라는 주제로 접근하면요, 결혼과 부부는 끝없는 미스테리이고 재미도 없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건 사실인데, 세상에 절반이 남자 절반이 여자고 부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늘 상담하고 늘 이런저런 테라피와 이런 게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분명하게 창세기 1, 2장과 에베소서 5장은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결혼은, 아, 복음은 결혼의 목적을 해명해 줍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안에 구원 생명이 담기고 구원의 집이 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이를 닮았어요. 그죠? 결혼하면 반드시 집을 이루어요. 그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하나님이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면 결혼이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역시 뭣도 없어요? 결혼도 없어요. 연결이 좀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예.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중요하니까.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결혼은 없다. 당연히 없죠. 남자 여자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의미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가정을 이뤘어요?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결혼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동물들의 짝짓기, 무리 생활은 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로 돕는 배필의 바로 그러한 가정은 아닌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들깨 무리이거나 아니면 사냥의 무리 같은 거는 될지 모르지만 쥐나 고양이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인간의 거룩한 가정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의 성경적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같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역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결혼식 날짜를 잡아주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구원 사역을 이룰 파트너를 만들어서 구원의 팀을 여기저기에다가 마치 심지와 초가 만나서 불꽃을 피워서 여기저기에다가 어둠을 밝히는 불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정해 놨다고 말이에요. 파티를 여는 사람이 곳곳에다 테이블에다가 세팅하고 그 다음에 식기 수제에다가 그 식기 세트에다가 그 끼우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다 끼워놓고 그 다음에 초도 다 장식해놓고 세팅해놓고 그게 예정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얘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간의 수공업, 하나님의 패밀리 앤 배트립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궤변이야. 오케이.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맞잖아요? 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친정아버지도 되고 시아버지도 되고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도
죄가 와서 우리를 무자격자로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암컷과 수컷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부를 이룬다면 남편과 아내는 혈액형 DNA, 요즘 해외의 그 언론들이 굉장히 놀라는 게 있대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MBTI를 그렇게 맹신한다네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도 MBTI를 보고 결혼한다고. 우리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옛날에 사주팔자 보던 게 MBTI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런 거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동등한 자격을 얻는 것은 MBTI를 보고서나 아니면 뭐 갖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은 뭐 스펙이나 집안 분위기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이 주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거룩한 피로 씻음 받아야 우리는 동등한 돕는 배필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제 그 가운데다가 채워지는 게 필요해요. 채워지는 게. 성령께서 거기에다가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둘의 결합을 인쳐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자격증을 갖다가 막 주시는 거예요. 소방관 자격증, 경찰관 자격증, 구조원 자격증, 그리고 교사 자격증,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자의 자격증, 막 자격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사탄의 왕국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늘 빼앗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파괴적이에요. 예. 어떤 능력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냥 수수께끼예요. 일생 살고도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몰라. 예. 참 모를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씻음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보증해 주세요. 이거는 쓸만한 거야. 유효기간 이건 없음. 이건 유효기간 있음. 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계속 채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부는, 결혼은 구원사역을 위한 거니까 그래요. 구원사역을 위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채우심을 받고 선물과 은사와 능력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영적 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하나님과 접속된 것만을 통해서 가능하죠. 영적 습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더함이 무궁하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말씀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뭘 예비해서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려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셨대요. 어디에다가? 우리들의 시간 속에다가. 시간 속에다가.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연말이고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감기 뒤끝이니까 그냥 멍 때리고 가자 그러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셋업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 멀어지는 거예요. 언제라도 있는 것도 있고 지나가면 놓치는 것도 많아요. 때 되려면 놓쳐요. 한국은 24시간 가면은 밥 달라고 그러면 주니까 예? 문 두드리면 또 열어주고 근데 여기 2시 반이면 문 닫아서 안 받아요. 예? 은행에 문 닫기 10분 전에 가서 뭐 주문해 보세요. 은행에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날 오라 그런다고요. 한국 동사무소 아니래 뭐라 그러죠? 동사무소 말고 주민센터 그보다 더 좋은 말도 있더라고. 예. 한국 주민센터나 가야 5분 전에 가도 오는 낯으로 가죠. 한국이 친절해져가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세월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습관은 우리가 부담되고 아니면 뭐 하기 싫은 종교적인 위선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없는 말을 억지로 감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마지못해 얘기를 하거나 간증처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신 것들을 그걸 통해서 내가 차지하고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담아주시는데 부부에다가 가정에다가 담아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다가 축복을 능력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래서 영적 습관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렇죠? 예, 더함이 무궁하게 하시는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6절에 나온 말씀? 예, 아 6절인가요? 아니고 예, 그 나라는 더함이 무궁하다는 거죠. 계속 플러스가 뭔가 인크리즈가 계속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셋업을 시켜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것을 말해요. 놓치지 않고. 그죠? 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셋업해놓으신 것이 분명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디아스포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섬기는 일, 이건 큰 그림이고 그러기 위해서 작은 그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 좀 피곤해서요. 12월은 그냥 체크아웃이에요. 1월 달도 체크아웃이에요. 그러면 그래. 쉬어야지.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놓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친다는 건 뭐냐면요.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나 능력도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안 주어지니까. 왜 능력이 안 주어져요? 내가 그것을 잡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주어지는 거지. 이해가 돼요? 안 가요? 가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내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비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걸 놓치지 말고 잡아야 돼. 경건 생활이란 영적 습관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습관을 숙제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금방 지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두려움을 없애려 하거나 내 잘못을 뭔가 다른 걸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의무감을 어떻게든지 메워보려고 하는 뭐 아버지가 목사라든지 뭐 그죠? 뭐 남들이 나를 모범생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에게 다 보인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걸 뭐 메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고갈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하려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무기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잡는 타이밍이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영적 습관은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즐거울 거예요. 영원한 비밀을 찾아내고 그것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찾는 것은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죠. 어느 날 말씀이 정말 달고 재밌어가지고 막 찾아보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나중에 뭐 했나 성경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그죠? 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사도가 한 얘기 이렇게 찾고, 아! 바울사도가 약간 상한 마음이 좀 있어서 이런 표현을 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안부를 알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정말 그러면요, 불이 확 들어오면서 에너지도 확 쏟고 감기 기운도 싹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쁨을 하게 돼요. 부부가 이런 경건의 비밀을 알고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받는 축복과 채워지는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역적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프다는 얘기만 하면요, 일생 아프다는 얘기만 하다 죽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그죠? 아픈 거 사실인데 아프다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프다는 말은 금칙어가 아닙니다. 네?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 금칙어, 도움이 안 돼. 예, 바쁩니다, 금칙어. 예, 뭐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것도 금칙어. 예, 아프다는 말은 금칙어가 아니야.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야 의사한테도 가고 그러죠. 그러나 부부가 자기들만을 위해서 예,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일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어느 젊은 부부가 이제 아이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잘 콘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걸 싫어할 경우가 그럴 수 있죠. 두 사람 다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둘이 부부가 안 됐을 거예요. 네?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둘 다 그러는데 어떻게 부부가 되겠어요? 정말 뭐 이렇게 결혼 전까지 이렇게 쓰고 있다가 억지로 갔다가 시킨 거 아니라면,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예, 그럴 경우에 되게 예, 그 아내가 그럴 경우가 많아요. 예,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그래서 내성적인 게 대부분이겠지만 아주 또 드문 경우는 독점적이어서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두 사람만, 예, 그리고 그보다 더 아주 드문 것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적과의 동침이죠. 힘든 경우인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이제 가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밥도 둘이만 먹고 차도 둘이만 먹고 산책도 둘이만 손잡고 따로 다니고,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역시 두 가지예요. 아내들은 저 집 봐, 저렇게 두 사람만 위하고 저렇게 사랑하잖아. 그럼 남편들은 심심하겠다. 근데 그 말을 했다가는 또 어떻게 벼락이실지 모르니까 그렇네. 그러지만 전혀 불허하지 않죠. 예. 근데 아내는 정말 불허하죠. 이렇게 둘이만 쳐다보고 얼굴만 바라보고 그럴 수 있다면. 근데 예, 그런 커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일반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서로에게 잘한 것이 잘못일까요? 서로에게 눈을 쳐다본 게 잘못일까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죠. 잘한 거죠.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더 이상 두 사람에게만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죠. 슬픈 얘기죠. 예? 여보, 나는 당신에게 잘하고 싶어. 근데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뭘 잘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신이 나에게 뭔가가 잘하는 것인지를 나는 모르겠어.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주여.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서로가 필요했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했어도 공허하기만 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리 테라피를 받고 서로를 연구하고 그런다고 해도 한번 찾아든 좌절감은, 한번 찾아든 실패감은, 한번 찾아온 불신은 이겨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를 아세요? 부부는 그 이상이에요. 부부는 그 이상이라고. 예? 부부는 그 이상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둘만을 위해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겠나?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업무용감 그냥
어떻게 했는지 배고프면 찾아 먹겠지. 더 이상 많은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드는 것입니다. 시들어요. 정녕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나도 알아. 정녕 우리는 그래요. 지난 날의 우리가 아닌 걸. 자녀가 떠난 가정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있을 때에는 뭔지 몰랐지만 그냥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본질적이라는 걸 모르죠. 두 사람만의 얼굴 쳐다보고 있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꾸 굳은 일이 생기고 사고치는 일이 생기고 선생님이 갑자기 라고 부모들이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전화하는 게 제일 싫대요. I hate it. 그죠? 그래서 당신 딸 아들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아 또 왜 뭐 그리고 애꿎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 자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 주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해. 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전화가 와야 돼요. 아니죠. 그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떠나버렸어, 이제. 떠나버렸어. 엄마, 아빠, 추스. 이제 내 앞가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 잘 됐다. 아이고, 좋구라. 얼마 축복이다. 그런데 축복이 아니야. 이제 필요가 없어. 힘쓸 이유가 없어요. 밥은 알아서 먹어요. 배고파요?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게 해주고 영감님 너무 고맙네가 아니라 허전해요. 자기 개발이 안 돼. 그리고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요. 능력이 필요가 없어. 은사도 필요가 없어. 지혜도 필요가 없어. 어떻게 됐대? 모르겠어. 지금 나 피곤해.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게 어디 가겠어? 누가 집을 뺏어가겠느냐고. 세무서가 와서 뭐 우리를 들어가겠어? 놔두세요, 놔두세요. Let it be.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들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주여. 하나님께서는 부부와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으려니까 어마어마한 면역력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지혜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잠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안에서 사역을 하면요 누구나 다 복을 받고 다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산이 왜 늘어납니까? 신자는 스펀지에서 목사가 짤수록 나와요? 제가 그렇게 막 짜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막 헌금이 나옵니까?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요즘 그런 사람 교회 다녀요? 전부 다 교회 떠나지? 그런데 왜 예산이 늘어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축복하시나요? 여러분이 쓰일 때가 있으니까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노래를 잘하려고 숨을 계속 들이마셔서 숨을 이렇게 벌으려고 하다 보면 노래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려면 숨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숨을 후후 버려야 숨이 들어온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초보자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쓰임받고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자꾸자꾸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자식이 많으니까 그 안에 은사도 많은 거예요. 자식 많은 집에 가면 하여튼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일단 신발이 많아. 근데 그 신발은 누가 공짜로 대줘요? 안 대준다고. 그래도 신발 없어서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아프리카 가도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갈빗대에서 그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는 부요함이 있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은 뭐예요? 2층이나 3층 교회는 3층 구석에 와서 조용히 왔다 예배만 드리러 가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쓰임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릴 때 온라인을 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다. 그 다음부터는 저주예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상만 하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건 뭘까요? 은퇴한 부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새끼 밥 먹으면 욕 먹어요. 한 끼 먹어도 죄의식이 생겨요. 하는 일이 있어야지. 밥만 축내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 없어. 에너지가 필요 없으니까 건강이 필요 없어. 건강이 필요 없으니까 뭐예요?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휴지라도 주어.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휴지를 주우려면. 그런데 휴지만 주어요. 하나님의 일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예.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거든요. 있는 돈 우선 써보세요. 있는 돈을 써보세요. 있는 돈을 무조건 써봐. 여기 이유로 있어요. 무조건, 자, 무조건 써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자식이 없어서 나는 모든 게 끝났다고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은사도 필요 없고 축복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이것이 부부의 의미이고 결혼의 의미이고 교회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잠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마다 다 끝나겠는데 정말 이 연사 이렇게 외칠 만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좋은 집은 계속 지어져 가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예. 여러분이 꼭 가고 싶어하는 바르셀로나의 무슨 성당? 가우디 성당. 예. 가우디 네덜란드 치지 말고 예. 가우디 성당. 가우디가 지은 성당. 사람들이 그걸 왜 가보고 싶어요? 계속 지으니까. 예? 계속 지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집은 안팎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집이에요. 그런데 지어져 가지 않는 집은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집입니다. 미안합니다. 집값이 얼마가 올라가든지 상관없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 가보면 뻔해요. 정원도 머물러 있고 거실도 머물러 있고 침실도 머물러 있어요. 그들에게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유학생 때나 자취할 때나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자취할 때 야 정말 두 가지만 있으면 나는 인생의 소원이었겠다. 첫 번째는 냉장고, 두 번째는 김치였습니다. 김치가 있어도 냉장고가 없으면요 이게 또 안 돼요. 근데 냉장고가 있어도 김치가 없으면 또 안 돼요. 냉장고와 김치만 있으면 뭐 하고든지 먹을 수 있어요. 빵하고 김치하고도 아주 이게 잘 맞는 조합입니다. 아시는지 게으른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돼요. 근데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으면요 번듯한 아이겐툼 보능 갖다 놔도요 머물러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에도 씻는 것에도 모양을 내는 것에도 의욕이 없다면 그들이 점점 더 소박하고 진실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고 버림받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젊음이 목적인 줄 알고 직장이 목적인 줄 알고 욕망이 목적인 줄 알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분주하게 살면서 꾸미고 가꾸고 살고 그랬는데 젊음도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욕구도 사라지니까 내 삶에 목적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뜬 뉴스 보니까 아카데미상 탔던 배우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저는 그분을 뭐 알긴 알지만 한국 영화를 제가 거의 안 보니까 잘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긴 알죠.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이해는 됩니다. 뭐 마약 스캔들에 휩싸여서 불행해하다가 죽음을 선택했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휩싸였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광고 영화가 취소되면서 100억 대 이상의 손실을 남에게 끼치고 가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직업과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가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재테크에 몰입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집을 진정으로 리모델링 해가실 수 있어요. 계속 지어져 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집을 계속 지어져 가야 해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돈으로 집 하나 사놓고 물질 좀 쌓아놨다고 모든 것이 됐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너져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더 이상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 집 안에 가만히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예? 은행 통장에 공짜가 몇 개 붙어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할 일이 없는데. 예? 새끼 먹을 필요도 없고 치장할 이유도 없고 남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는데 그 은행에 쌓아놓은 돈과 부동산 가치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자식이 죽기 기다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예,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살 이유가 생기고 몸에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늘어나고 체력이 생기고 은사가 생기고 지혜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능력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쓰임받고 사역하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 차별 안 하잖아요? 그죠? 50대 넘으면 다 집에 들어앉아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은퇴하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게요? 가만히 있으면 건강 떨어져, 은사 떨어져, 지혜 떨어져, 암송도 못해, 노래도 못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야 되죠, 여러분. 할 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제가 지금 3주째, 네. 뭐 이유를 잘은 모르겠는데, 이 손이 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이제 어깨가 안 아픈 거 보니까 50견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뭐, MRT를 찍어보니까 마비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이제 신경에 이상이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네, 프로페서급의 의사하고 이제 한번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이런 친구 목사님들하고 하다가 했더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교인들은 그냥 뭐 아 그래요? 저도 어깨 좀 아파요.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분은 굉장히 공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정말 좀 쉬어가면서 하시든지 좀 그러셔야 될 텐데요. 저는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할 일이 있어야 하나님은 이것도 낫게 해주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안 낫더라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보존하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도 내려놓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도 내려놓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도 내려놓으면 이제 그리던 성도를 만나러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죠. 아니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효용가치가. 네? 연명할 돈이 조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로. 그걸로는 해결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요함도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기껏해야 자식들 학교 보낼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게요? 네? 연명할 돈 집안차에다가 몰아놓고 그냥 꽃만 쳐다보고 계시려고요? 네,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부는 결혼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고 살아가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셋업해 놓으신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광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계속 새로워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다 낡아가지고 다 낡아서 제가 저 뒤에 2층 저 뒷자리가 벽이 다 패였어요. 왜 패인 줄 아세요? 의자들 자꾸 벽에다 붙이고 왜 붙인 줄 아세요? 벽에다가 머리 기대고 있으려고 붙인 거예요. 그 제가 이만큼씩 뛰어놨는데 도로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구멍을 뚫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거리를 뛰어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목사님들 보고 전부 다 밑에다가 줄을 다 그어라. 그래서 지금 줄을 다 그었어요. 저기다가 30cm 줄을 다 그어놨습니다. 예. 근데 뭐 머리 붙여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점점 이렇게 예, 마음은 떠나고 이렇게 예, 조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되면서 낡아져가는, 뭐 교회가 그런 거지 하고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나필드 놔뒀는데 빈병들을 막 돌아다니고 있고 아이들이 버린 것들로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그런 것들이 다 버려도 되는 곳이 되고 점점 낡아져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실 앞에도 풀이 날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할 일이 없는 교회예요. 할 일이 없는 교회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끼리 외로워하다가 우리끼리 위로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어요. 아니요. 저는 팔도 나을 거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점점 떠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다면 할 거예요. 제가 요즘 혼자서 종종 찬양하는데 뭐 연습하는 줄 아세요? 제가 B플랫까지 올라가는 노래 연습하고 있습니다. B플랫이 뭔지 알아야지. 노래하는 사람들이 알지. 예, 그건 제가 30대에도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G도 못 올라갔어요. 근데 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발성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아하,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해보는데 예, 저 혼자 할 때는 B플랫 나오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 앞에서 할지 안 할지는 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제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으면 은사는 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발명왕 누구예요? 그 사람이 64살에, 저하고 같은 나이예요. 63살에 독일어를 처음 배웠는데 가슴이 뛰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발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왓츠인가요? 왓츠. 예. 왓츠일 거예요. 로버트 왓츠. 무슨 왓츠죠? 발명왕. 예, 63살에 독일어를 처음 배웠는데 예. 가슴이 뛰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주님이 계속 리모델링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계속 리모델링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리모델링해 갈 겁니다. 제가 꿈이 있는 교회 런던에 집회하고서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겠다는 얘기 이제 꺼냈다고 했잖아요. 1월달 사례를 내가 그리 보내겠다고 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또 그 얘기에 은혜 받고 자기도 아마 세 자리 단위로 헌금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변하기 전에 보내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겠다. 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다.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고 그래서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답이 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2024년을 그때 몰라 집회하고 그랬는지 그 전부터 생각은 했겠지만 성전 마련을 위해서 한 해로 잡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선수를 치셨네요. 예, 너무나 부끄럽고 또 고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신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런 데서 뭔가가 좀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우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부으시는 능력, 축복, 또 힘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계속 리모델링 해갈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사역을 채워갈 겁니다. 우리가 저 어하나 필드를 오래 세웠는데 거기다가 체육관 겸 교육관을 세우자.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실 거예요. 예, 이 중에 몇 분이 만약에 저는 아직 그러지 못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부여하게 하실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쓰임새를 세워놓고 지출 개혁을 세워놓으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채우실 거라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전과 비전의 실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실험을 계속할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시면 만세 부르고 가야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장할 거다. 우리 집은 리모델링할 거다. 여러분의 집은 황폐해지지 않을 거다. 둘이서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원수가 되는 그런 파트너십은 없을 거다. 쓰임받는 자리로 쓰임받을 거다. 할렐루야. 자녀가 있든 떠나든
우리 교회가 노령화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